7월의 어느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 텅 빈 경기장에서 응원 도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현장 응원단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저희가 나중에 경기 시작 전에 이제 다 이렇게 칠 수 있게 편하게 미리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럼 경기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탐을 치는 응원단. 누구 한 명 가릴 것 없이 자신의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힘들긴 한데 서울이 이기면은 그 좋고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하프타임에 재정비를 하는 현장 팀원. 후반전에 더욱 열성적인 서포팅을 위한 준비겠죠? 후반전에도 계속 이어지는 뜨거운 응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만큼이나 열기가 달아오릅니다. 아쉬운 장면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바로 이 흥분되는 순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응원단. 어느 상황에서나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90분간의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과 함께 뛴 12번째 선수들의 응원도 마무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질 수도 있지 뭐. 다음에 이기면 되고 아직 많이 남았어 경기. 다음 주 포항전 때 메이킹 있으니까 믿지 않게 참석들 해서 다 팀들 정비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응원을 하면은 선수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거를 선수들의 열기를 함께 느끼고 그 현장 응원의 뜨거운 그 열정을 뽑아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선수들을 위해서 소리치고 뛰면서 응원해주는 게 되게 짜릿하고 매력이에요. 위로하는데 현장 팀을 하고 싶은 말 하지. 알았지? 하나, 둘, 셋. 은유들 맞아! 이게 뭐야? 온 여름일지라도 12번째 선수들만 열기만큼 할까요? 12번째 선수들, 항상 애경, 파이팅입니다.